상속 문제인데요. 병을 모시고 사는 갑. 갑의 엄마가 병이라는 거죠. 을과 혼인했대요. 배우자는 을이에요. 10년간 자녀 없이 살다가 이혼했대요. 그 와중에 이혼하고 사고로 사망했대요. 그 와중에 갑이 죽었어요. 갑이 남긴 재산은 10억이래요. 그럼 이 10억을 누가 상속을 받냐? 이게 문제인 거죠. 원래 자식이 있었다면 자식과 배우자가 받을 텐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 자식이 없다면 배우자가 받을 텐데 배우자와 부모가 받을 텐데 배우자가 현재 이혼해서 등록부에서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받게 되는 바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면 기억에도 불구하고 을과 병의 친족 관계는 유지된다. 이혼하면 친족 관계는 이제 없어져요. 왜? 친족 관계가 애초에 결혼을 통해서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친족 관계가 생겼던 거죠. 그런데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갑 쪽의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을은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을이 빠져나갔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친척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유지된다는 건 틀렸어요. 2번. 기역 이후 갑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유지된다. 이혼하면 이제 장부에서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사람은 상속인으로 봐주지 않아요. 유지되지 않죠. 3번. 갑과 을은 기역을 위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쳤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했으니까 소송을 했다는 얘기죠. 소송을 한 경우에는 숙려 기간, 생각해 볼 기간을 주지 않아요. 생각해 볼이 숙려 기간은 협의 이혼을 할 경우에, 둘이 합의해서 왔을 경우에만 숙려 기간을 줘요. 4번, 니은으로 인한 상속액은 10억 원이다. 10억이 지금 상속분인데 병 말고는 상속을 받을 사람이 없죠. 이 경우에 병은 10억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액은 10억 원이다. 이게 맞는 말이 되겠죠. 5번. 니은 이후 병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이혼해서 나가서 상속을 못 받아요. 상속을 못 받은 사람은 당연히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5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